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최적화하시면 3D 엘리멘트를 뭐 제가 작년에 해놓은 걸 보니까 다 3D로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3D 엘리멘트로 갈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AOC를 뭐 심사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충 모델 보니까 다 볼륨 있는 지오메트리에다가 하기 때문에 테트라나 이제 픽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테트라는 뭐였다고 했죠, 이 친구? 어떤 형상의 테트라? 모르시나요? 테트라가 무슨 형상을 가졌을까요? 테트라가. 아, 처음 오시는구나. 여기 그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나? 테트라가 무슨 형상이었어요? 에이스. 에이스. 그렇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형상이고, 핵사는 뭐였을까요? 핵사 아실 것 같은데. 핵사는 대략 어느 정도 형상일까요? 감사합니다. 핵사는 육면체였죠. 서페이스가 여섯 개가 닫혀 있는 육면체인 게 핵사입니다. 그래서 테트라도 쳐보고, 핵사도 한번 쳐볼게요.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새로 오신 분 교육자 좀 다운받는 거 도와주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 볼륨 테트라 하고 또 실습 시간 드릴 테니까 또 새로 오신 분 챙겨 드릴게요. 자, 교육 자료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고 모델은 이거 하면 목소리가 내기 편한데 이거 자꾸 찌릿거려가지고. 자, 하이퍼웍스 X를 한번 켜주시고요. 모델은 제가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08 테트라메쉬에 볼륨 테트라메쉬 맞죠? 네, 맞네요. 볼륨 테트라메쉬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없지만 두 번째 퀴즈. HM 파일이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있죠? 많은 게 담겨있나요? 그 많은 걸 하나하나씩 또 물어볼까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뭐가 담겨있을까요? HM 파일 안에. HM 파일 안에 뭐가 담겨있을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쵸. 모델. 아, 이게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하시면서 다 카바를 쳤습니다. 엘레멘트랑 노드, 그다음에 하중, 바운더리 이런 해석에 필요한 모든 그 키워드들이 담겨 있는 게 HM 파일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이 파일 여셨나요? 기본적으로 테트라메쉬는 네, 이렇게 쓰네요. 일단은 제가 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3D 패널 가셔가지고요. 이거 없으신 분은 뷰에 가셔서 패널 체크하시면 뜹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두세 번. 3D의 테트라메쉬 네 번째, 첫 번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세 번째 볼륨 테트라 쓰라는 것 같은데, 잠깐, 네, 맞네요. 볼륨 테트라. 볼륨 테트라가 말 그대로 그냥 솔리드를 선택을 해서 그 볼륨에 테트라를 채워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는 뭐라 하라고 그랬죠? 3. 3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엘리멘트 사이즈 3. 여기 있죠? 엘리멘트 사이즈. 그럼 이거 솔리드 하나 선택하고, 그냥 바로 메쉬 해버리면 가장 기본적인 솔리드 안 되죠. 다 선택이 되시나요? 지금 갑자기 또뭐 선택이 안 되네. 아, 서페이스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게 솔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 그냥 닫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서페이스로 하면 닫힌 서페이스 인클루드 볼륨으로 선택이 되고 메쉬 누르면 그 안에 테트라가 채워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안쪽에 테트라가 어떻게 채워져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F5번 하이드 또는 툴에 마스크 패널 가셔가지고 F5번 눌러도 되고요. 툴에 마스크 기능 누르셔서 한번 가운데 한번 해서 마스크 해보면 그 안에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지오메트리는 하이드 시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채워지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테트라 메쉬입니다. 세 번째 볼륨 테트라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60페이지부터 PDF, 어제 봤던 PDF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료 보면 61페이지에 툴에 트랜슬레이트 하려는데 어제 많이 했었죠? 넘어가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테트라를 하실 때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유저 커비처, 유저 프로스미티 이런 게 있는데 결국 그 좁은 영역에 작은 요소를 사용해서 공유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한번 보시면 그런 식으로 테트라 하실 때 옵션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테트라 메쉬일 때 옵션 중에서 커비처는 말 그대로 공유 표현이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엘리멘트 사이즈가 5면 전체적으로 5로 쓰는 게 아니라 공률이 있거나 이렇게 좁게 겹쳐지는 부분, 좁은 영역의 서페이스, 좁은 영역의 영역도 다들 이런 공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작은 메쉬로 쳐주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뭐 엘리멘트를 한번 다 지우고 F2번 델리트 패널 또는 툴 탭에 델리트 가셔서 다시 한번 지운 다음에 그냥 뭐 껐다가 새로 가져와도 됩니다. 3D 가셔서 아까 동일하게 볼륨 테트라에서 여기 패널의 상단 오른쪽에 있죠. 유저 커비처, 유저 프로스미티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똑같이 엘리멘트 사이즈 3으로 해서 메쉬 눌러 보시면 매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왜냐면 작은 요소가 또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리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고요. 지금 미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천이 구간이 이렇게 자가 딱 커지는 구간이 천이 구간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지오메트리의 곡률, 지오메트리의 그 좁은 영역도 이렇게 작은 메쉬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엘리멘트 개수가 많아지겠죠. 엘리멘트 개수가 많아지면 그 해석 시간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한번 F1을 눌러서 다시 한번 지워보고 이제는 기존의 하이퍼메시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X에서도 동일한 여기 테트라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데모 영상에 기능 클릭하시면 그 데모 영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테트라 메쉬는 없네요. 테트라 메쉬는 여기 테트라 메쉬 여기 상단에 메쉬입니다. 메쉬 상단 메쉬 탭 가셔가지고 테트라 간 다음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은 여기 메뉴바 가장 왼쪽에 짝대기 3개짜리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설정하시고 하시면 동일하게 테트라 메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해볼 게 뭐냐면 여기 섹션 2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모델은 똑같아요. 위에 부분만 일단 2D로 칩니다. 2D로 치고 나머지를 테트라 걸어버리면 요 2D의 요소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트라가 쫙 뿌려지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 모델 하실 때 정말 간단하지만 그냥 정육면체를 모델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상판만 조밀하게 필요해요, 요소망이. 그럼 조밀하게 2D 메쉬 한 다음에 테트라 하면
그 노드 절점에 따라서 노드 공유되게 페트라가 1000이 되면 자동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섹션 3번은 넘어갈게요. 굳이 많이 안 쓰는 거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패널에 대해서 요거 어제 제가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엘리멘트 투 커런트 컴포넌트. 네, 기억나시죠? 커런트 컴포넌트는 이제 컴포넌트 활성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 만들어 보면 새로 생성된 게 자동으로 볼트 처리되면서 활성화됩니다. 그 활성화된 컴포넌트에 엘리멘트가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이건 또 서페이스겠죠. 서페이스나 솔리드에 있던 컴포넌트마다 엘리멘트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뭐 재작업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몇 페이지부터 해야 하냐면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하시고, 난 너무 잘한다 이러면 너무하다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라가 사실 이런 거를 헥사로 짜기 힘들어요. 왜냐면 헥사로 짜려면 또 헥사가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면 그런 솔리드 또 육면체여야지 이렇게 헥사 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곡률이 있거나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대부분 다 테트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아마도 과제하실 때도 테트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 테트라 패널 다양하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게 뭔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한번 앞에 있을 테니까 여쭤보십시오. 한번 93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모델은 똑같습니다. 다시 가져와도 되고, 델리트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 뭐, 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밥안줄 겁니다. 다 하셨나요? 다 하신 분 있으세요? 못하신 분도 있으시죠? 못하신 분 손? 아, 못하신 분 많으시죠? 절반 했네요. 그럼 제가 요거 한번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일단 상판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상판에 이제 직각 삼각형 요소로 이제 덴시티를 20, 20으로 안쪽 20, 바깥쪽 20, 안쪽 20, 바깥쪽 20으로 한번 만들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F12번 이제 오토메시 패널에서 언메시드를 하면 서페이스에 엘리멘트가 없는 걸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각 삼각형을 3으로 오토매틱으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겉 껍데기에 2D가 있으면 그 안쪽으로 테트라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테트라 메쉬를 활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뉴 자체 기능이 설명이 나와 있죠. 픽스드 트리아 커드 투 테트라. 트리아나 커드의 기반으로 해서 테트라를 채워라. 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껐다가 테트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F12번이나 2D에서 오토메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이었죠? 3이었고, R 테트라. 그 다음에 수동 모드는 이렇게 왼쪽 하단에 인터랙티브 하셔야 돼요. 오토매틱으로 하시면 덴시티를 수정하는 건안 뜹니다. 상판 서페이스만 선택하고, 20, 20, 20. 다 20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가, 20으로, 엘리멘트 덴시티 20 하시고, set all to로 하시면 전부 다 모든 엣지에 20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나오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 한번 한 다음에, 엘리멘트가 안 쳐져 있는 서페이스를 모두 선택을 하는 거는 언메시드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누르면 메시가 안 쳐져 있는 그 서페이스에 다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엘리멘트 사이즈 3,
알트리아 그냥 오토매틱으로 해. 더 이상 뭐 엣지 수정 안할 거니까 메쉬 누르면 네. 다 껍데기에 2D 메쉬가 씌워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오메트리는 제가 꺾고 마스크해서 가운데 한번 뚝 잘라보면 스크래치를 줘야 되나? 엑스에서 좀 선택을 하는 게한 번씩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마스크 켜보면 안쪽은 다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에 2D 메쉬만 있어요. 안쪽은 다 비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안에다가 테트라 메쉬를 한번 채워 볼게요. 다 비어 있죠? 언마스크 올. 3D에서 테트라 메쉬, 그 다음에 첫 번째 테트라 메쉬 하신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하나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트리아나 쿼드 메쉬로부터 안에 이제 속을 채우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이제 진행 과정이 됐고 지금 끝나게 됐죠. 이 상태에서 2D를 일단 마스크 해볼게요. 2D를 그 껍데기를 마스크 브라우저 뷰에 마스크 브라우저 가시면 지금 제가 활성화시켜놓은 브라우저가 뜹니다.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엘리멘트 지오메트리 이렇게 통할 쪽으로 다 마스크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F2D를 하이드 시켜도 상관없지만 3D를 아이솔레이트만 시켜도 상관없, 그러니까 3D만 나오는 거죠. 3D만 아이솔레이트 시켰고요. 다시 한번 마스크로 해보면 안쪽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잘안 보이네. 이렇게 안쪽에 다 테트라로 채워졌습니다. 보시나 이렇게 안쪽에 다 테트라로 채워졌죠. 이런 식으로 껍데기에 2D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노드 별점 그 좌표 기준으로 해서 안쪽 테트라를 채울 수가 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숫자 한번 쳐보시죠. 좀 쉬었다가 해야겠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각각의 6면체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모델 파일은 이제 마운팅 브라켓으로 열어주시면 되는데 폴더 파일은 마운팅 브라켓입니다. 선다운 메커브는 완성된 거예요. 제가 막 30분 넘게 들었는데 나 완성됐다고 놓으면 안 돼요. 다 성인이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마운팅 브라켓 여셔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은 또 상세하게 한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육면체로 쪼개서 래퍼블까지 해보겠습니다. 잘 나와 있고요. 하고 세션 2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3D에 3D는 내 OTG 준비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면체로 발쪼개놓으면 이걸로 메싱이 다될 거고요. 배포구 쉐입이 아닌 거, 6면체가 다 블록 단위가 아닌 거는 그 헥사 메싱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GUI상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교육자료 나와 있지만 이거 매포블로 바꿔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이걸 한몇 프로로 바꿔볼까요? 아, 이거를 완성된 거를 제가 한번 열어서 네, 지금 바꾸시는 거는 제가 마우스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아까 주시면 수정하시면서 완성되고 안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잘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격자죠.
그러면서 각각의 육면체, 저희는 이거를 내포불이라고 부른다. 아니시면, 헷갈리시면, F2번 누르셔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셀렉터의 엔터티를 솔리드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하나하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쪼개져 있으면 하나하나 클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하나씩 클릭되는 건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루룩 다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하냐면 네, 77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70페이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요거 하고, 원리 좀 안내드리고, 식사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이 솔리드를 이 서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솔리드를 트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오탭에서 솔리드 에디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리미드 서페이스로 한번 옵션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되는 솔리드, 잘라야 되는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트리머를 사용하셨죠? 뭐 만약에 지금 서페이스를 지금 제가 마우스 하이라이트형 선택하는데 그 위에까지 연장해서 그냥 다 잘라버린다는 서페이스의 기준인 거지 서페이스 기준으로 그 솔리드를 잘라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페이스 셀렉터 창을 한번 클릭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개 클릭해 볼게요.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여기도 한번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앞에도 한번 같이 클릭했습니다. 앞뒤로 지금 이렇게 격자로 X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Z 방향으로 격자로 십자가처럼 격자로 한번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거 보이시죠? 한 다음에 트림 누르면 네, 잘라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로 잘 잘라졌고요. 안쪽을 안 잘랐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렀고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셀렉션 클릭하면 활성화되고 한쪽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여기 위에 판 뒷면에도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이 된것 같고요. 눌러서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Z 방향으로 격자 형식으로 잘 잘랐습니다. 여기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똑같이 솔리드 에디트에서 트리미드 라인이겠죠? 네, 맞네요. 두 번째 트리미드 라인으로 누르고, 그다음에 어떤 걸 자르는 건가요? 여기서 4번. 여기서 지금 원기둥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세 번째 미드 셀프 라인 클릭을 하고 얘거 원기둥이 붙어 있는 솔리드를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르는 방향은
X로 요 선을 클릭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X 방향으로 트림이 되는 거죠. X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클릭해서 원기둥의 접합부 라인을 클릭해 볼게요. 이제 마우스 조작하시는 것도 좀 익숙해지신 것 같고요. 하이퍼X로도 가능하지만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메쉬 2019에서도 이런 모델링 작업들이 가능하십니다. 선택을 했나요? 네, 선택을 한것 같고 여기서 트림 눌렀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이 다 잘라졌고 불필요한 솔리드도 합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게 왜 생겼냐면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지금 요 솔리드가 밸리드 패널 가서 솔리드를 요게 지금 솔리드가 지금 구분됐죠? 왜냐면 요 밑에 라인을 X방향이죠. X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서 위에 것까지 트림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트림된 거를 한번 멀지해 볼게요. 멀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네 번째 멀지를 클릭을 했어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붙이고 싶은 거세개 선택을 하고 멀지했습니다. 이렇게 한거 맞죠? 하는 거 맞나요? 그 색상이 레코블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보죠 일단. 그다음에 불필요한 라인, 요 위에 있는 거 라인도 한번 지워 볼게요. 엣지 에디터, 지오 탭의 엣지 에디터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있습니다. 언 스트리트 가셔가지고 아니면 멀티 엣지 클릭, 클릭, 언트림드. 네. 이렇게 하니까 다 매프블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것도 한번 클릭, 클릭.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프블로 완성이 됐으면 3D 탭에서 솔리드맵에서 멀티 솔리드 엘리멘트 사이즈는 3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것도 동일하게 F12 오토메시와 동일하게 언메시드 올 언메시드 클릭하면 메시가 안돼 있는 솔리드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시 누르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엣지마다 이 엘리멘트 3 기준으로 몇 개의 구분돼서 이제 헥사 메싱이 될 건지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메시 누르면 도서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괜찮으신가요? 넘어갈까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어 분명히 그 엘리멘트로 드래그 된다고 되어 있죠. 커드로 되어 있으면 드래그해서 그래서 요 기능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도 다 똑같은 기능이죠. 웜으로 네. 이해하신 것 같고 한번 정도 써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죠. 3D에서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 엘리멘트 타겟으로 하는 2D로부터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만큼 나눌 건지 뭐 100만큼 땡기고 10으로 하면 10개가 구분되겠지 안에서 통해서 2D 커드 메쉬로부터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헥사 메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디 한번 설명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식사로 가시죠.